청와대로 호소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용산이라는 그 발상이 대단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좀 위험한데 용산으로 갔으니까 잘 되겠죠. 보니까 여러 가지 액땜을 한 것 같아. 청와대 들어가서 권위주의식으로 했으면 예. 상당한 공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예. 그런 걸 확실히 회피해버렸어. 예. 권위를 내려놓고 뭐 국방부청사에 들어가서 나라를 안보를 첫 번째로 치겠다. 네. 뭐 괜찮은 거죠. 그래,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남북 전쟁 시기가 와 있거든. 발걸음 발걸음이 전장이야. 네. 군이 주둔하는 그곳이 군의 기운이 센 데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앉았다는 건 이제 장군을 거느리는 형국이죠. 그가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는 자리라. 아. 김건희 여사의 그 네. 영향이 커요. 용산으로 갈 때는 우인이 500호예요. 그래서 그 500호가 좋아요. 여의도를 노려보고 있잖아요. 네. 뭐 여의도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선거 때 뭐 4개월 탄핵 샀잖아요. 네. 그거는 물 건너 가버렸어. 그러게요. 그래서 뭐 남주작도 좋고 뭐 현무도 좋고 좌청룡 500호 다 좋고. 왜? 그 자리에 잘 앉았죠. 대통령 집은 안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예.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평지에 있죠. 예. 딱 있는데 집무실이 약간 위에 있으니까. 예. 그래도 답답하지가 않고 시원해요. 예. 그래서 터가 아주 좋은 곳에 앉았어. 우리나라의 외군들이 와서 거기를 장악한 것은. 예. 터가. 순수적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는 자리라. 아. 해석이 남다르시네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 역시. 아니 이제 풍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 관저과 구매 집무실의 풍수가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재님. 우리 총재님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네. 권위주의를 내려놓았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로 뭐 풍수가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용산이라는 그 발상이 대단한 발상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좀 위험한데 용산으로 갔으니까 잘 되겠죠. 예. 여기는 이제 앞에 강이 막 있고 예. 상당히 뭐 남산이 좌청룡 500호도 좋거든요. 예. 남산을 끼고 예. 그 자리가 외정 때부터 그 미군들이 또 미군들이 주둔하는 자리잖아.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남북 전쟁 시기가 와 있거든. 네. 뭐 저 우크라이나나. 네. 그래서 이런 전쟁 시기는 군이 주둔하던 곳이. 네.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곳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이 주둔하는 그곳이 군의 기운이 센 데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게 대통령이 앉았다는 건 이제 장군을 거느리는 형국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전시체제로 들어간 것처럼. 네. 남북 문제는 기선을 서로 잡고 있다고 봐야지. 네. 강하게 시작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발걸음 발걸음이 전장이야. 네. 그러니까 오봇이 네. 전장이라. 네. 그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을 걷는 게 그냥 기선을 잡는 일을 하고 있네. 예, 그러게요. 한 발 한 발이 그냥 전쟁터에서 기선 잡듯이. 예. 해버려. 한문으로는 보봇이 전장이라고 그러거든. 보봇이 전장. 전장 한 발 한 발 디디는 게 전쟁터예요. 한 발 디디는 게 전쟁터네요. 전쟁터의 장수야. 예. 그 대통령이 뭐 그저 전투지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박력 있고 매력이 있죠. 네. 권위를 내려놓고. 네. 뭐 국방부청사에 들어가서 나라를 안보를 첫 번째로 치겠다. 네.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땜을 한 것 같아. 액땜을 여러 가지 했다고요? 예. 어떤 액땜이래요? 청와대 들어가서 권위주의식으로 했으면 예. 상당한 공격을 받았겠죠. 예. 근데 그런 걸 확실히 회피해버렸어.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선거 때 뭐 4개월 탄핵 샀잖아요. 네. 그거는 물 건너 가버렸어.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액땜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산을 주산으로 삼아버렸거든. 네. 남산을 주산으로 삼으니까 남산의 좌청룡이 금호동 저 한양대학교예요. 예, 그렇죠. 예.
거기까지 올라가 있고 우백호가 이승만이 별장 마포대교 입구에 그 폭 튀어나온 데 있잖아. 예예. 예. 그게 우백호입니다. 아 그렇게 또 풍수지리가 예. 그 중림동으로 넘어 남산에서 중림동으로 가가지고. 네. 우백호가 청파동을 거쳐요. 예. 청파동을 거쳐서 용모가지를 지나가지고. 예. 공덕동에서 원효로 오는 고개 있잖아요. 그게 용모가지입니다. 아. 그게 용마루예요. 예. 그 용마루를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잖아요. 예예. 예. 그 절벽 아닙니까? 예예. 예. 아. 자청룡의 끝이에요. 아. 이게 상당히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백호란 말이에요. 부인이. 예. 부인이 우백호예요. 아, 그렇죠.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그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이 커요. 어, 예. 용산으로 갈 때는. 예. 그래서 그 우백호가 좋아요. 아. 그러잖아요. 그 강물에 붙어가지고 여의도를 콱 노려보고 있잖아요. 네. 뭐 여의도 꼼짝 못하는 거죠. 하하하하. 김건희 여사가 우백호고 자청룡 그 사람에 비유하면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인가요? 장군 있죠. 한동훈 장관이 자청룡 아. 한동훈 장관하고 그 저 뭐 윤핵관들이 있잖아요. 윤핵관들이 자청룡이고. 자청룡이지. 아. 우백호는 아마도 여자니까 김근 여성이 별로 없잖아. 예. 김근희 여사가 상당히 그 지략가예요. 오 예. 인물도 좋지만은 그 아주 그 지략가야. 아 지략가. 어 지략가. 행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야. 아. 예사로 볼 수는 없어요. 예. 그 여성이 그 우백호가 끊어질 듯 하면서 중림동으로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예. 청파동으로 가가지고 바로 원효로 그쪽을 해서 노루목으로 용모가지 용마루로 해서 바로 예. 그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를 노려보고 있거든. 아. 그렇잖아요. 야. 여의도가 김건희 여사한테 꼼짝 못하는 형국이네요. 다리를 딱 지키고 있다니까 마포대교를. 아, 야. 맞습니까? 이 해석이 남다르시네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 역시. 아니 이제 풍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 관저국내 집무실의 풍수가 그래요. 어, 예. 그리고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앞에는 강이 있잖아. 예. 근데 건너편에는 관악산이 있거든. 예. 그래서 뭐 남주작도 좋고 뭐 현무도 좋고 자청룡 우백호 다 좋고. 예. 그 자리에 잘 앉았죠. 오. 원래 그 자리 쪽이 부자들이 많이 가요. 아, 그렇죠. 그도. 이분이도 그쪽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뭐 한국 재벌들이 그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거기에. 예. 한강동에. 예. 그래서 그들은 집이 좀 높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 집은 안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예.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평지에 있죠. 예. 다 있는데 집무실이 약간 위에 있으니까. 예. 그래도 답답하지가 않고 시원해요. 예. 그래서 터가 아주 좋은 곳에 앉았어. 아, 야, 그, 우리나라의 외군들이 와서 거기를 장악한 것은 예. 거기가 풍수적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는 자리라. 아, 그 예. 자리에 간 거죠. 아, 예. 무관들이 거기 국가를 확 장악하고 있는 자리거든. 예. 해외 주둔군이 한반도를 딱 지키고 있는 자리다. 예.